진정한 유저는 이렇게 해야지 한번. 어? 기도 메타 승리.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휘둘려가지고 실패하는 거야 지금. 어? 스타이의 마비 컨트롤. 메테오 무서워요. 방송각 잡았다. 이거 하이라이트다 진짜 이거는. 응? 가자. 자, 어이구 월석이 여기저기 약간 파괴된 건물들은 없는 거 없어 보이고요, 그죠? 자, 어디로 가야지? 엔델리언 가야나 이제? 덤바튼도 뭐 떨어진 게 있나요? 오, 여기 떨어졌네. 부상당한 마을. 아이고, 부상당했어. 아, 아파요? 아이고, 마을 덤바튼에 마을 주민들이 있었네. 무엇보다. 여러분 이거 최초 아닙니까? 덤바튼에 마을 주민이 참벌인가? 아이고, 아이고, 뭔가 안 좋죠. 자, 다들 당했어요. 일을 좀 쉰다고 해도 되겠지. 이거 개발자, 이거 개발자 문이 이거 진짜 하나 넣었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개발자님이 이거 하나 넣었다 이거. 개발진 중에 한 명이 쉬고 싶은 마음 넣었다 이거. 부상이다, 살려줘. 우리 집은 무사한 건가? 자, 말해볼까요? 로젠파이 잘 오셨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 덤바튼에 메테오가 이렇게 떨어지다니. 와, 힐러 집을 마노스 씨를 불렀어요. 자, 마노스 왔나요? 아니 세상에, 환자들이 이렇게 또. 자, 필요한 게 뭐 있나요? 자, 가만히 바라본다. 이 상황에서 가만히 바라본다? 킬을 선박할 때 앞에 뛰는 사람 거래하고 뛰신 느낌. 기도 메타밖에 없습니다. 역시 로젠파이크 눈치도 빠르다니까. 어쩔 수 없다. 푸른 기사님이랑 같이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환자도 있다. 조수라도. 뭐야. 성수는 충분히 쓰니까 조금 걱정스럽고. 성화를 가, 이거구나. 성화 가져오라고. 10개 정도. 성화 사오면 땡 아닙니까? 성화? 성화값 지금 엄청 올랐나? 나 몇 개이지 성화? 성화 부상자 77만도 현지인이라니 쩔었다. 아니 성화, 성화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기다려봐. 성화 10개 전달. 성화 내가 분명 옛날에 안 쓰고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어딨지? 아마 여기쯤에 여기 있을 것인디. 사라 성당 알바. 아유 지금 얼마인지나 보자 일단. 성화 겁나 올랐겠지? 야, 개당 4만원? 역시 마비노기에서 돈 버는 방법은 이벤트와 메인스트림밖에 없다. 어? 역시 떡상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화코인, 이번은 성화코인입니다. 성화코인. 하지만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있으니까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있어. 내가 지금 못 찾는 것 뿐이야. 기다려봐. 어딘가 있어. 어딨지? 성화가 있었는데요. 성화, 성화가 어딘가 있었는데 어딨더라? 얘도 아니고 뽀삐 아니고. 힘내라 낑낑이. 얘도 아니고. 자, 세라시 얘도 아니고. 자, 임프 얘도 아니고. 베르센. 아니 있었는데, 있었는데 내가 안 버렸거든 분명히. 어딘가 났거든? 돼지 없고, 개 없고, 검끄지 킹 없고, 개 있었는데. 스카이 없고. 있었는데. 얼라리오, 얼라리오. 잠깐만요, 어딘가 있거든요? 찾아보자. 아, 이상하네. 분명히 있는데. 이쯤에 슬슬 나올 때 됐다.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다. 이쯤이다. 아마 요쯤에서 성화가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거 패창 이거 안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아, 얘 아니었네. 어딨어? 너니? 얘 아니고. 너니? 아니고. 너니?
아니 어딨어? 아니 어디갔어? 아니 아니 꼭 필요할 때 하나도 안 보여.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네.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어디갔어? 아 있었는데? 성화. 제가 아니 이거 살게요. 와 60만 꾹꾹이 의자. 이거 뭐예요? 야 이렇게 따 사겠습니다. 에다 이거 그때 누구였지? 저 우리 시청자분께서 후원해주신 돈으로 사겠습니다. 기존 시가에 비해선 좀 약간 약하지만 감사합니다. 꾹꾹이 의자 뭐야 이건 또? 아하하하! 야, 이거 펫이 없어도 펫 있는 느낌인데, 이거? 야, 뭐야, 펫이 없어도 펫 있게 하잖아? 이거 꾹꾹이 의자. 이런 게 있네. 일단 감사합니다. 자, 메인 진행합시다. 만원 써 있어. 아, 저기, 거기, 저희가 있지? 왜 음악이 안 나오지, 여러분? 아니, 음악이 왜 안 나오지, 여러분? 진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지? 자, 마누스한테 가겠습니다. 자, 야, 여기 있어. 어, 너 아니야? 잠깐만, 야. 10개 전달. 성화 10개. 성화 있지? 성화. 다시 확인해보자. 성화. 오케이, 성화는 있어. 성화 있고 인장. 인장 안 쓴 게 있나 혹시? 여기 없고 그냥 줘야 되나? 10개 깔 수 있는 카트시에다가 농담으로 카트시. 아 그래요? 성당 가라고요? 야 쟤 저기 쟤한테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나 이거 좀 받고요. 이거 다 있네. 짝짝짝짝 이벤트. 아 핸디크래프트 하기 싫은데. 마누스 어딨어? 아 마누스가 둘이네. 얼. 자 성원을 응용한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다. 뭐지 이게? 신이기 때문에 어허 어허 어허. 야 이 특별관리하는 물품을 나한테 그냥 막 가져오란 거야 진짜? 하 진짜 어? 치료를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치료해보자. 자 마누스를 돕는다. 뭐지 이거 왜 뭐, 뭔데? 뭐야 뭐야 궁극의 치료제를 만들거다. 이건 뭐 전투할건 없을것 같고 그죠? 진정시킬 수 있냐. 말 걸어주고 변환상태 체크해달라. 어허 어허 음료를 아주 더 진정할 수 있을거야. 자 음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상태에 대해 확인하고. 아 진짜 엄살 엄청 부르네 진짜. 아 뭐야 음료수 이런 것도 줘야 돼? 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지금 얘 굉장히 짜증내고 있거든요. 달달한 거 줘야 돼. 달달한 거. 달달한 거 뭐 없니? 달달한 게 없네. 그러면은 너는 그냥 옥수차 먹고 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다른 애 말부터 와줘. 자 심장이 향긋한 허브를 다닌 채로 속을 진정시켜 있다. 허브 바질티. 어 좋아. 자 그 다음에 누구야? 진정이 되는 거 아니야? 자 따뜻한 음료. 우유 좀 달라. 스팀 밀크. 할머니께서 따뜻한 우유를 따라주시겠죠. 음악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음악이 짱나 싶었다.
매우 쓴 커피 에스프레소 주고 핏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아, 이거 기억해놔야겠네. 구수한 차, 옥수차. 어잉? 저기요. 아니 구수한 차, 보리차 드릴게요. 자, 타임티 딱 이렇게 말해주는 거 좋아. 정확하게 말하란 말이야. 그래, 어? 뭘 먹고 싶은 정확하게 말하란 말이야. 얘 누워, 얘 누워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얘는 그냥 누워 있는 거야? 곡물단이 차, 보리차겠지? 아, 옥수차라고? 미안. 야, 보리도 옥수수, 그, 곡물이야. 다음.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뭘 줘야 돼? 뭘 줘야 돼? 레몬티? 셔? 예, 뭐 깊은 상처 났구나. 자, 치료제 마무리 단계다. 어허. 힐링 스킬 사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이것도 아, 이거 참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 힐링 스킬 연계 이거. 자, 이거 야, 이거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힐 에너지 없어. 하이! 떠이! 이런 거 재밌다. 좋아. 이런 거 재밌어. 자, 보면서 아니 무슨 치료가 아니라 힐링으로 왔다가 이렇게 연명해야 하는 1분 30초 동안 힐러 랭크 낮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어? 할버. 이 얘가 제일 많이 떨어지네. 어? 아하 컨트롤 키도 안 돼. 침착. 침착. 오케이. 아니 에너지가 뭐 이렇게 쭉쭉 떨어져 이거. 한 번만 클릭해서 그리고. 아니 이분들 무슨 피가 다크나이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쭉쭉 떨어져 이거. 1분도 안 나왔다. 조금만 버티자. 여러분 이거 힐러 랭크 낮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긴 근데 아포칼립스 할 정도면 약한 사람은 아니니까 힐러 랭크 정도는 뭐 높은 건가 이런 느낌인가? 아니 에너지가 콤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초 방금 진짜 위세 진짜 아슬아슬했다. 이름표를 누르는 게 더 좋네요 보니까. 명의 마우스 등장. 오늘도 보람찬 하루. 어허, 힐러로 전직해 되겠는 걸? 이미 마스터 힐러다 임마. 어? 자식아. 아, 소리 너무 크다. 오케이. 휴, 이번 이벤트는 뭔가 어려운 그 뭐라고 해야지? 이전까지 그냥 뭐 땡 몬스터 잡는 거 그런 것보다 재밌네요. 확실히 미니 게임 같은 느낌? 진짜? 자, 자 달덩어리 떨지 없어. 어허. 급한 번은 껐다. 에린이 이럴 땐 영웅 취급이죠. 힐러 집으로 가버렸다. 오케이. 자, 이거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월석이 다른 말도 또 가야 돼. 자연과 심의 섭리라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달의 일부가 짐에 추락해버린. 하긴 저기 있는 저 라데카 이웨카도 진짜 15년 동안 그 있었던 달인데 진짜. 깜짝이야. 아 옆에서 무섭다. 자 감사드리고 있어요. 어허. 이외에도 몸 조심하세요. 어우 깜짝이야. 아 이번에 퀘스트 할 때마다 이렇게 완수 소리가 있네요. 없는 것보다 재밌네요.
다음은 바놀인가요? 바놀 바놀? 뭐야 뭐야 뭐야? 퀘스트 소리야? 아 깜짝이야. 이비와 대화. 야 이거 이 어? 이비 오랜만이다 되게. 어? 되게 오랜만이다 이비가? 여러분들 잘 계시죠? 지금 이거 G24 다 깨신 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미? 자 자신은 G24를 이미 깼다. 계십니까? 나 얼마 걸려 지금? 아직 와 아직도 5%밖에 안 한 것 같아 진짜. 아카테마 다 깼다고? 스무 다 깼다고? 빨리 깼네? 되게 빨리 깼네? 천천히 해보자. 아직 100보밖에 없네요 근데? 의외로 밀레시안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어 아오리 사관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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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영전 이비는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말 걸어볼까요? 얘도 많이 놀랬나보다. 아빠 엄마 아이고 로젠파이크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어떻게 된 걸까? 아이고 다행이다 안 다쳐 사인. 어 또 후방과 행군해야 한다고? 아 그런 말 안 되는데. 또 오나? 야 메테오가 그냥 아주 그냥 쭉쭉 떨어지는구만. 하나 더요. 어 죽을 뻔했다 저 아저씨. 이름도 기억 안 나 아시죠 저. 어? 오랜만이다 얘도 이름 다 까먹었어 너무 오랜만이어서. 뭐야 던져 안에 뭐야. 헉 뭐야 되게 불안해지는데? 뭐지? 살찐 사람들 보면 부럽다고? 그렇게 부러운 게 아니란다 얘야. 아 숀이구나. 와 이름 되게 오랜만이다 숀. 간만이죠. 컴건 잘 있었니?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어 뭐야 이제 말 과연 뭐가 다르네? 어 NPC마다 말 있구나 이게. 다른 데다 말 걸어볼까? 옛날에 컴거한테 그 얘 퀘스트 얘 제 거 축포 퀘스트가 제일 쉬웠어요. 고블린 네 마리 잡는 거. 그거 이외에 또 뭐 있지? 어 얘는 괜찮네 또? 컴건 같은 애들만 이렇게 좀 약간 좀 지나가면서 보는 애들만 이렇게 좀 신경 쓴 건가? 오케이 다 일단 쇼나고 말해볼게요 일단. 개조 그 이상을 향해? 저도 뭐야? 자 로젠파이크 누나? 누나 저거 떨어지는 거 봤어. 어허 리카드의 셰넌 형도. 셰넌이 누구였지? 아 저 패스에 있네. 아 어허 아 되게 무서워하네요 애들이 또. 일단 좀 진정해라. 진정해. 어 뭐지? 컴건 형은 알까? 별일 아니겠지? 컴건한테 가라는 거겠지 이제 다음일 거? 컴건스? 오랜만이다. 어? 아 이거 안 켰는데 아직? 열어보세요. 일단 천원동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직 안 켰다. 그의 기도만 5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영상 안 나와? 영상 이거 불러오질 못하는데? 뭐야 왜 안 나오지? 아 영상 나와! 그의 기도 메타 5천원 감사합니다. 아 뭐 와 이걸 또 바로 가서 수출했어요? 아, 보실까? 뭐라 하실까? 저거 내가 봐도 너무 진짜 내가 봐도 저거 진짜 쩐다. 내가 봐도 저건 좀 쩐다. 와 됐네. 대박이네 진짜. 아. 아. 와. 감사합니다 이래님. 영상 돈에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일단 스킵할게요. 웃어. 아. 라모니 영상을 여기서 본 건 좀 많이 봤었는데 라모니만 수출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또. 어?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값이 늘어났나 보다. 어떤 거요? 정령 눈물 값이 30만까지 올라왔다고요? 와 겁나네. 어 이피네 어서 오세요.
컴건과 대화. 자, 어허, 월석이 떨어진 거 봤겠죠? 바리던전 여신상, 아, 바리던전 여신상 금가는 게 큰 거거든요. 왜냐면 바리던전 여신상 자체가 이제 마적들을 봉인하고 있는 건데, 어, 가벼운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또 추락할 줄 몰랐다. 자, 라이미라크님께서 이번에 뭔가 라이미라크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유난히 라이미라크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뭔가 종교 간의 그런 걸 막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주는 것 같아요. 상황을 살핀다. 바리던전 쪽. 딱 아래쪽으로 많은 수의 물체가. 어, 무섭다. 뭔가 무섭다. 되게 무섭다. 어? 어, 뭐야? 얘 나왔네? 아이고. 야, 이거 처음인데 15년 만에. 야, 우리 펫 좀 봐봐. 미리 폭탄 걸고 왔어. 대박 아닙니까? 저 몬스터들을 손봐줄 수 있겠어요? 이번엔 또 뭐지? 얘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어, 어떻게 하라고? 몰려나온 몬스터 처치하자고? 어떻게 하라고? 야, 너 어디 가? 웨이브 2. 아니,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 잡아보자. 오호, 오호. 와하! 오, 뭐야? 와하! 따하! 따하! 어우, 소리 큰 거 봐봐. 어우. 몬스터가 아주 쭉쭉 나오네. 아니, 음악이 없나, 이거? 음악이 없어. 내가 켜야지, 그러면. 그럼 내가 켜야지. 그래봐. 음악 좀 켤게요. 음악이 없네요. 음악 뭐 있지? 일단 아무거나 틀어. 노가다 중이네요. 웨이브가 10까지 있네. 뭐 파이널리트만 있으면 끝나겠죠. 오호. 에, 플라니 어서와요. 로제님이시다. 어서와요. 또이 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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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마치 발이 던져인 마냥 내가 이제 잡자. 15,000포인트 나온다고요? 뭐 이렇게 많이 얻고 있어요? 한 게임에 만렙을 달성 중이라고요? 진짜 마비노기를 향한 그 열정. 다른 게임 만렙 달성하기 진짜 쉽지도 않은데 그것도. 와, 얘네들 좀 데미지가, 얘네들 에너지가 좀 세졌다. 자, 근데 이피님, 이피 잠깐만. 근데 지금 마비노기랑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약간 자제해주세요. 자, 일단은 오케이. 던전으로 가야겠습니다. 던전 들어가나요? 호잇. 자, 노래 바꾸고 던전 들어가나요? 던전 들어가 이제 뭘로 해놔야 할까? 일단 체인을 좀 바꿔놓자. 오케이, 가자 가자. 두 번째 충돌 때문에 여신산 수복한 의식 되게 오랜만이네요. 제네레이션 3 이후로 오랜만이죠. 고개를 끄덕인다. 어, 아직까지 뭐 밀레시아는 단어 안 나오는데? 복구한 동안 호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야, 오랜만이다. 뭐야 인프? 아직 인프 따위가 지금. 아, 컴건 에너지도 있어? 야, 미믹도. 와, 미믹도 자기가 올라온다. 5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패트원하고 한번 이거 걸고. 아,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이, 진짜. 야, 그냥 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데? 아, 때려. 줄 건 줘, 줄 건 줘. 줄 건 줘. 줄 건 줘. 어, 아, 뭐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열 번밖에 없구나, 기회가. 몹이 재단 위로 못 들어. 아, 그래야 되는구나, 이거. 이거 뭐 랜덤 디패스 느낌이네, 약간. 그럼 체인 쓰지 말고 딴 거 써야 되나? 너무 약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이쪽인가, 이쪽인가. 체인 말고 그냥 권총 써야겠다. 체인 너무 약해. 너무 느려. 너무너무 느려. 4분. 타워 디펜스 느낌의 퀘들. 보지마, 보지마, 보지 말고 싸워. 양옆으로 나오진 않겠지, 설마? 설마 양옆으로 막 나오진 않겠죠? 노래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오케이. 근데 지금 방금 저 보니까 그 승우 말고는 지금 뭐 깼다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다들 이제 깨고 있는 건가? 퇴근하고. 그죠? 우리 직장인들 화이팅. 오늘 집에 오는 길에 노브랜드를 들렸어요. 정말 좋게도 강남역 쪽에 노브랜드 매장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조금 살라 했거든? 3만원, 38,000원 나왔다 진짜 오늘. 와 진짜 오늘. 아 이게 참 무서워. 조금 산다는 게 너무 많이 사버려. 데이아에서 막혔다고요? 딱 한 발자국 앞서가고 있다고요? 오 다 비슷비슷하구만. 여러분 노브랜드 진짜 최고예요. 노브랜드는 진짜 자취생한테는 다이소랑 다이다이 하는 느낌이다. 이마트 가기에 힘든 거지. 패치 후 방송 보면 모두들 하시게 하시던데요. 패치 전 더 어려웠다는 건가? 이제 다시 3% 정도. 허잇! 오늘 뭐 샀지? 노브랜드에서 오늘 그거 샀어요. 오늘 그 만원짜리 대패 삼겹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가성비가 갑이에요. 로젠제 믿어보세요. PPL 들어왔으면 좋겠다. 몹을 잡는 건 쉽지 않고 보호하는 건 너무 어렵네요. 원래 밀레시안 특징상 누군가를 보호하는 그 성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캐릭터가. 인프 되게 오랜만이다. 이렇게 복숭아 하나 먹어야지. 뭐야 양쪽에 나오잖아. 아 얘네들 진짜 예고도 없네. 이거 상도덕이 없구만. 서로 예절이 있어야 사람 가야. 그 융통성 있어야지. 그거 너무한다고. 그럼 안돼 이거. 사람 가야 서로 융통성이 있어야지 좀. 다시 이제 파이 쓰고. 아이고 몬스터에게 도덕을 바라지 마세요. 아니 그게 맞긴 하다. 아니 듣고 보면 그게 맞긴 하다. 생각해보니 그게 맞네. 얘들 몬스터인데. 저 정도 거리 썬더면 쉽게 잡힌다. 오 그거 괜찮네요. 일단 이거 쓰고. 내가 썬더용으로 뭐 개발해 넣지 않았나. 내가 썬더 그거. 아 그건 저거지. 생각해보니까 썬더용 뭐 개발해놓은 게 없지. 1분 나왔다. 일단 이번에 정말 특징이 꽤 재밌어요. 지금 느낌이 옛날 던전들을 활용하면서 단순히 뭐 몬스터 잡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하나씩 추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서 파이어볼트만 써도 된다고? 다들 각자만의 해설 방법이 나오는구만. 여기도 보호? 이것도 보호 아니에요? 이거 보호잖아. 안돼! 그럼 파볼트 쓴다 이제. 이제부터 파볼트. 파볼도 뭐라고요? 잠깐만요. 카랏. 야 3군데 다 나오네. 아이고 20초. NPC 역향이 이리 예쁘다고요? 아이고 우리 플라님은 보디가드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아하 제발요. 오지마마 6 5 4 3 2 1 나이스. 그거 엄청난다면 뭐야. 하이즈님 빨래방에서 빨래 돌려놓고 있어요. 오 빨래방 좀 좋나요? 자 복구 완료. 예, 마을로 돌아가볼까요? 굿! 완성!